원래 근데 그 보니까 대학원까지 나오셨고 베이킹 쪽에서 좀 많이 경력이라 할까요? 이게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그 1인 기업가의 세계로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베이킹 강의를 이제 출강 강의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 수업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강의 계획안부터 시작해서 뭐 견적서, 그리고 뭐 기획안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이제 1인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결국 이제 저 혼자 그렇게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1인 기업가가 됐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이쪽에 대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 작가님 그 이제 베이킹 경력이 좀 화려하시니까 네.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거? 일단 학교가 이제 조리학과인가요? 네, 예, 조리학과를 조리학. 졸업하시고 그 이후 어떤 선택들을 하신 건가요? 이제 대학교는 이제 조리학과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첫 취업된 곳이 이제 호텔 베이킹, 디저트 쪽으로 가서 거기서 한 3년 조금 넘게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대학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원 다니다 보니까, 좀더 일을 하고 싶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베이킹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시작은 베이킹 강의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 그 전에 또 하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디저트 카페를 차렸는데,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샵앤샵으로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인분 소개로 이제 제가 이제 디저트 파트에 들어간 거죠. 수익이나 이런 것도 이제 따로따로 하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잘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몇 개월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접고 나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도 조금 했었어요. 그전에도 샵앤샵 하면서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강의가 그냥 딱 그쵸, 그쵸, 맞아요. 접혔어요. 그때 또 강의 잘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접히자마자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홈스쿨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하고 베이킹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또잘 돼서 입소문이 좀 나가지고 입소문이 좀잘 돼가지고 이제 키즈 베이킹을 집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전단지나 이런 걸 돌리지 않고 어머니들 소개로 이제 다 이렇게 퍼진 거예요. 야, 입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3개월,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좀 이제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강의 조금씩 계속 하면서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이제 출강 강의를 하게 되었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키즈 강의들은 안 하는 거죠? 키즈 강의도 하긴 해요. 해요, 지금도? 근데 이제 안에서 말고 이제 출강으로만 진행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면 이제 베이킹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뭐 디저트류, 있어요. 빵류를 잘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그 대학원을 가는 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빵을 맛있게 구우면 되지. 대학원까지 갈 일인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가나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대학원 좀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갔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센터를 가게 되면은 이력서를 첨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그때 간게좀잘 갔다라고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다니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1인 기업가의 삶이 시작이 된 거네요. 그쵸. 네, 그렇게 1인 기업가를 하시면서 이게 처음에 우리 베이킹 시작하셨으니까 베이킹 쪽으로만 이제 뭐 클래스도 하시고 뭐 강의도 하시다가 이걸 조금 더 넓혀서 이제 베이킹 외에도 다른 1인 기업 강의를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1인 카페 사장님들도 오시고, 디저트 컨설팅 같은 것도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디저트 카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크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평균적으로 혼자 하세요, 처음에는. 그쵸, 그쵸. 네, 혼자 처음에 하시고, 좀 괜찮으면 이제 알바생 두고, 그 다음에 직원 한명 두고, 이제 점점 그렇게 넓혀가는데, 평균적으로는 다 혼자 하세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 이제 1인 기업이시니까 어쨌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컨설팅하고, 그러면서 이제 1인 기업가에 이제 저도 다시 이 책을 쓰게 되면서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 전문적으로 이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기업가 살아오시면서 지금 몇년 차죠, 그러면은? 이게? 4년 차죠. 4년 차. 4년 차 이제 1인 기업가 살아오시면서 뭔가 느끼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 해야 됩니다. 0부터 10까지 네.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1인 기업가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럼 이제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 다 하는 것 중에서? 다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일이 좀 많을 때는 네. 이제 뭐 견적서도 내야 되고 뭐 기획안도 내야 되고 네. 뭐 상담도 해야 되고 네. 뭐 이제 미팅도 해야 되고 그렇죠. 막 그렇게 일이 좀 많을 때가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킹이다 보니까 연말에 네. 다 몰려요. 그러네요. 네, 네. 연말에 몰려요. 네. 특히 케이크 같은 경우는 다 연말 그쵸, 쪽이라서 그쵸. 그럴 때는 이제 저는 그때 혼자 하진 않고 있고 그때 이제 같이 사시는 선생님 한 분하고 네, 네, 네. 이제 알바생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그렇고 이제 다른 때는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기업가에서 기업가가 되려는 약간 네. 네. 근데 아직도 네. 저는 1인 기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을 하게 되면은 네.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 이제 직원도 두고 이제 알바생도 네. 한 번 더 봤는데 네. 또 이게 사람을 상대해야 그쵸. 되고 네. 또 이제 날짜에 맞춰서 이 봉급도 줘야 맞아요. 되고 예. 또 복지라기보다는 또 신경 써야 되고 뭐 커피나 예. 뭐 기타 등등 뭐 그치.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다 보면은 네. 예, 그것도 좀 준비가 된 사람들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왜냐면 이제 사람을 쓰다 보면은 이제 네. 문제가 꼭 생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문제가 꼭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이번에 책 쓰신 거는 이제 꼭 베이킹 그쪽이 아니라 1인 기업 전반에 대한 네, 책이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가? 네. 내가 가진 뭐 경험이나 내가 가진 지식을 이게 돈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베이킹 강사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안에 스튜디오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전 다 출강이거든요, 출강. 그래서 아니 5분도 없이 어떻게 출강을 해? 네네. 이렇게 하세요. 네네. 근데 5분이 있는 곳에서도 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웬만한 것들을 이제 5분 없이 할 수 있는 베이킹 위주로 강의를 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의 경험 네. 그리고 저의 지식 네. 그리고 저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어쨌든 강의를 하고 그쵸. 지금 1인 기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꼭 이거 아니더라도 네. 뭐 컴퓨터를 잘 하신다면 컴퓨터로도 강의를 하실 네. 수 있는 거고 네. 또 컴퓨터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책 같은 걸로 또 지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상품 하나 서비스로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럼 이제 5분이 없이 베이킹 어떻게 하죠? 이제 케이크 같은 경우는 네네. 기계를 가지고 가요. 어떤 기계를? 이제 생크림 만들 수 있는 네. 기계. 그 케이크 시트는 이제 다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과일 같은 거 손질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생크림 만드시고 거기서 색도 다 조색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수업을 하는 거죠. 그치, 크림 얹는 작업을 네, 하는 거죠? 네. 아이싱 하고 이제 디자인하고. 네. 작가님은 그 베이킹에서 이제 뭐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현직 경력도 많으시니까 네. 이게 뭐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은 나는 그런 약간 전문 분야가 딱히 없는데 어떤 걸 사람들 가르쳐야 될까? 이 강의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이 책에도 네. 여기 썼거든요, 이제. 네, 네, 네. 여기 이제 강의 주제 네, 발굴하는 네, 방법을 네, 네. 제가 1장에 쓴 이유가 네. 제가 코칭을 하면서 제일 물어보시는 게 어떤 강의를 그쵸. 해야 되는지. 네, 그쵸, 그쵸. 그게 네. 제일 물어보세요. 네. 왜냐면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수익도 생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 그리고 네. 어떤 강의가 인기 있고 네. 내가 이제 스타 강사가 될 수 있는지 그쵸. 이제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1장에다가 네. 강의 주제 발굴하는 방법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네네. 근데 첫 번째로는 네. 자기랑 잘 맞아야 돼요. 자기의 전문성. 자기가 만약에 영어를 잘한다면 네. 영어 쪽을 좀 보셔야 되고 네. 자기가 이제 컴퓨터나 기계 쪽을 잘한다. 네. 그럼 이쪽을 보셔야 돼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할 거를 찾고 네. 거기서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 이쪽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뭐 컴퓨터랑 기계 이런 걸 잘하시는데 네. 뭐 인기 있는 거 뭐 관계, 사람 관계 네. 이런 건 완전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자기랑 잘 맞는 걸로 주제를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엔 이제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강의 네. 안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네. 뭐 조그맣게 강의를 네.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넓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10명, 한 20명 이렇게 하다가 네. 어느 날 뭐 30명, 35명 뭐 계속 늘려가면 네.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은 네.
강의장 딱 들어갔을 때 아 오늘은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게 딱 와요 감이. 아, 그래서 강의도 여러 번 해보시면서 네. 이제 현장에서 뛰어야 되죠.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고 싶은데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어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죠.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처음에? 네, 저는 없었는데. 아, 원래 그 베이커웅이 원래 활용하시니까. 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쪽으로만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쪽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저는 이제 이쪽에 있는 관공서 쪽을 좀 봤었어요. 왜냐면 제가 강의한 그런 경력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관공서 쪽을 좀 봐서 이제 네. 학교나 이런 유치원 조금 이제 그렇게 이제 키즈 쪽으로 봤다가 좀 괜찮아지고 하니까 제가 블로그를 그때 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때 이제 대기업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고 네. 뭐 센터, 뭐 동아리, 뭐 협회 뭐 네네. 이런 데서도 계속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넓혀갔죠. 저는. 그래서 온라인을 꼭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블로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블로그? 네, 블로그. 그럼 블로그에 제가 이따 여쭤보고 네. 일단 그 강의 주제를 선택할 때 좀 내 약간 전문성 커리어로 일단은 하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쵸. 그거 말고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시장성. 시장성. 네. 네.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전문성하고 왜냐면 강의를 하면 할수록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 그리고 네. 전문성.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성. 내가 이제 계속 이 강의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네. 시장이 너무 작으면은 업그레이드하는 게 네. 속도가 늦어요. 속도도 늦어지고 네. 찾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만큼 이제 인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 시장성이라는 거는 조금 뭐 구체적인 뭐 사례 예시가 있을까요? 사례? 네. 사례라기보다는 네. 이제 시장성을 어떻게 찾냐면은 네. 저는 이제 만약에 베이킹이면은 네. 베이킹이라고 네이버에 쳐요. 네. 베이킹 강의. 네. 네. 뭐 출강 베이킹 네. 뭐 이렇게 쳐요. 네. 그러면 이제 블로그에 쫙 떠요. 그렇죠. 쫙 뜨죠. 네, 쫙 떠요. 그러면은 네.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쵸. 하시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이 어디서 강의를 하는지 저는 좀 그걸 봐요. 경쟁자 분석이네요. 네. 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아, 여기서도 하는구나. 근데 의외로 다른 곳에서 하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왜 했지 하면서 이제 좀 들어가 보죠. 사이트도 네. 들어가 그 보고. 홈페이지에? 네, 홈페이지 네. 들어가 보고. 그러면 아, 이쪽 사업이 조금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쪽으로 접목시켜도 되겠구나. 그래서 베이킹 한번 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베이킹도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네. 키즈 베이킹은 키즈 네. 베이킹 한번 하고 네. 또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제 베이킹 힐링 했거든요. 네. 힐링 베이킹.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침체돼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활동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힐링으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틀어요, 이렇게. 그냥 베이킹 아니고 힐링 베이킹으로? 네, 네, 네. 네, 이렇게 한 번씩 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저는 시장을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힐링 베이킹은 이게 뭐 사실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으면 네. 이게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뭐가 좀 특색이 있나요? 뭐가 좀 다른가요? 이제 힐링 베이킹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베이킹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막 베이킹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힐링 베이킹 같은 경우는 네. 거기다 이제 색 같은 거 접목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SNS,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네. 보기 때문에 활동이 제한되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꽃도 얹고, 신흥꽃도 얹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다양한 뭐, 여름이면 부채랑 같이 빵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약간 컨셉을 잡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베이킹에 힐링을 접목시키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경쟁자 분석에서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본인이 베이킹 이쪽에 인기가 있는데 힐링을 붙여보면 어떨까 해서 네. 만드신 건가요? 제가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네. 이제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의뢰가 들어와요. 힐링 베이킹? 네, 의뢰가 들어와요. 신기하죠? 네, 저도 신기한데 그렇게 쓰면은 네. 연락이 와요. 제가 그렇게 포스팅을 몇 번 하니까 네. 연락이 와요. 그래서 힐링 베이킹 주제로 하려고 한다고 네네. 그거 봤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와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하고 네네. 제가 원하는 거 접목을 또 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강의가 탄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 1인 기업들이 하는 게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이 서비스라는 건 사실 이제 그 가격이라는 게 사실 좀 저는 애매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제조업이라든지 네. 제조 상품 같은 경우에 원가라는 게 있고 그쵸. 거기 뭐 마진을 붙인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 서비스라서 그쵸. 사실 뭐 내 노동 들어간 거 시간 들어간 거 빼고는 그쵸. 원재료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그러려면 뭐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을 가면은 뭐 진짜 말 그대로 계속 내려가는 거고. 네, 그렇죠. 뭔가 나만의 브랜드화가 공고히 돼야지만 나는 좀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날 찾을 것 같은데. 네. 뭔가 나를 브랜드화하는 뭐 방법들이 있나요? 이제 베이킹 강의 제가 4년 정도 하니까 네네. 이제 블로그에 이제 베이킹 강의가 조금 많아요. 블로그 포스팅이 이제 네네. 그거 보고 다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어떻게 하시고 오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거의 99%가 이제 블로그 보고 오시는 건데 이제 네네. 강의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 3개 정도를 보세요. 제가 뭐 기업에서 했든 네네. 학교에서 했든 뭐 네네. 센터에서 했든 그걸 보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벌써 베이킹 전문 강사라고 인식이 된 상태에서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베이킹이다. 그러면 네. 베이킹에 관련된 글을 네. 전문성 있는 글을 계속 쓰셔야 돼요. 글도 쓰시고 내가 이쪽에 관심이 많다는 거를 네. 블로그에서 계속 홍보를 해야 돼요. 자기 홍보를. 그러면서 이제 그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아 여기는 이제 디저트 블로그다 이런 느낌이 확 올 수 있게 만드신 다음에 네네. 이제 강의도 하실 때 이제 네. 베이킹 위주로만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욕심들이 생기세요. 그쵸. 그럼 이제 베이킹 강의도 했다가 뭐 이 강의도 했다가 그쵸, 저 강의도 했다가 그쵸, 예. 이제 막 그렇게 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른 분들이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면서 이제 그때 혼란이 오거든요. 그쵸, 혼란 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네. 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베이킹 강의를 하다 보면은 좀 놓치기 싫은 강의들이 있어요. 네. 뭐 대기업에서 조금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데서 이제 뭐 이런 강의를 하는데 네. 조금 더 액티브하게 뭘 좀 더 넣어달라고 아~ 뭘 추가를 하세요. 아, 기존 정통적인 베이킹 네. 강의에다가 네. 뭘 더 요구를 하면 더 요구를 하세요. 네네. 그럴 경우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접목을 해도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해도 되는데 이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나중에는 네, 그럴 경우에는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제 그런 것도 근데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네. 블로그 포스팅이 안 올리셔야 돼요. 네, 자기 이제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만 해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모든 뭐 강의 이런 것들을 다녀오시면 다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시는 건가요? 거의 80%는 하고 네. 20%는 안 해요. 왜냐면 이제 20%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때마다 틀리긴 한데 네. 이제 올려야 되는 그 시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때 이제 올리고 또 바빠서 못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7, 80% 정도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작가님이 하시는 이제 그 베이킹 뭐 클래스나 출강 이런 것들은 그 뭐 브랜드 네임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저는 네. 키스 어 디저트거든요. 아, 키스 어 디저트? 네, 디저트의 입맞추다. 네. 키스 디저트로 치면 작가님께 딱 네, 나오겠네요. 네, 나왔죠. 아, 그렇게 이제 브랜드화를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4년. 4년 동안? 네, 딱 4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 강의를 섭외하시는 분들이 다 키스 디저트를 알고서 섭외를 하는 거겠네요. 모르죠. 모르고 해요. 네, 모르죠. 네. 어떻게 치시냐면은 대부분 네. 이제 학교나 센터, 뭐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외부 강사잖아요. 네. 그래서 출강 베이킹을 치면은 제가 메인 상단에 다 떠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시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의뢰를 하시고 네. 또 괜찮으시면 두 번째 의뢰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같은 계열사나 이런 데는 또 연락이 서로 주고받고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또 소개로 네,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방금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지식창업 이제 브랜딩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블로그로 내가 글을 쓴다고 해서 처음부터 뭐 출강 베이킹 내게 위에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과정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과정들이 있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 블로그에 대한 힘을 잘 몰랐어요. 다들 블로그를 해야 된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게 한 4년, 한 8년 전? 네.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는 무심코 지나갔죠. 그래서 네. 그때는 베이킹이랑 완전 다른 네. 책 읽고 책 독후감처럼 썼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베이킹 쪽에 관심이 있어서 베이킹 빵 맞던 거 사진만 올렸어요. 네. 그걸 아예 못 쓰고. 블로그에다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안 오죠. 그쵸, 그쵸. 안 오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베이킹 강의를 한번 했는데 이제 네. 그거를 이제 블로그에다 올린 거죠. 사진도 올리고 네. 글도 올리고 네, 그거 영상도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네, 네.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 보고 이제 연락이 또 한번 왔었어요. 베이킹 강의 얼마 정도 하니까? 네.
그게 저는 한 3개월 정도 걸렸 3개월 정도? 네, 3개월 정도 걸렸던 거예요. 3개월 정도 매일 같이 하신 건가요? 네, 매일 같이 했어요. 매일 같이 3개월 하니까 이제 섭외 전화가 왔다. 네, 네 맞죠. 그죠? 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네. 그때부터 연락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1년 지나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꾸준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코로나 전에는 네. 연락이 많이 왔었죠. 네. 그럼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조금 이제 내가 블로그 포스팅한 것들을 보고서 네. 이제 연락이 온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유튜브를 활용해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 쪽도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네. 이제 예전에 유튜브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빵 만드는 거라서 네. 이제 빵 만든 거 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게 조회수가 막 크긴 안 해도 그래도 1,000몇 명 분이 봤었어요. 네. 그래서 괜찮겠다 했는데 이게 보통 어렵더라고요. 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베이킹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안 나오고 빵 만드는 것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만드는 과정도 다 테이블 세팅도 해야 되고 카메라도 한 3개 정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3개 정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한 3개 정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쪽에서 찍고 저쪽에서 찍고 막 하니까 그리고 소리도 중요하잖아요. 음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리도 해야 되니까 야, 저는 그러네 진짜 네. 신경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너무 시간 대비 효율이 더 저한테 그쵸, 너무 적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강의가 또 많았고 해서 이거를 조금 보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네. 보류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아무래도 그 먹는 거 관련된 거니까 이게 네. 그 화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색감도 네. 굉장히 중요하고 색감도 되게 중요해요. 네, 소리도 중요하고 소리도 진짜 그래서 네, 숨쉬기 하다 맞아요. 한 가지가 있네. 그래서 제가 한 몇 번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네. 소리가 너무 안 좋다고 소리가 너무 안 좋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대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닫았죠 아예. 그럼 그 당시에 뭐 장비나 뭐 이런 걸 어떤 거 쓰신 건가요? 저는 이제 핸드폰 카메라랑 이제 아이폰인가요? 갤럭시인가요? 갤럭시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무슨 또 뭐 사진 찍는 DSLR 네. 뭐 그런 카메라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두 개를 쓰셨네요. 네, 쓰긴 썼어요. 그리고 네. 조명은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리는 이걸로 네,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편집도 들어가고 그쵸, 막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고 또 네. 소리도 잘 안 나오는 커트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쵸. 이걸 또 다시 네.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빵이니까 네. 그 과정을 놓치면 그쵸. 다시 찍을 네. 수가 없어요. 찍을 수 없죠, 또. 또 다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네. 요리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걸 다 이제 혼자서 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혼자 다 했었죠. 한 방에 그래도 잡아주면 더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SNS 보통 하면 이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까지 네.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인스타그램 관련해서는 뭐 해주신 말씀이 없으신가요?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강의 쪽이잖아요. 네. 대부분 강의를 듣는 분들이 네. 대부분 그러네. 네. 대부분 블로그거든요. 맞지 맞지. 찾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인스타는 대부분 카페란 말이에요. 그쵸 상품을 파는 거죠. 네. 카페예요 카페. 그리고 이미지화가 잘 되어야 되고. 네네. 근데 강사분들을 찾는다고 해서 막 인스타에서 찾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네. 먹는 거나 이런 걸로 찾지. 그래서 인스타는 그냥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것만 올리고 네. 홍보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블로그. 블로그.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려는 그 컨텐츠와 그 관련성 있는 SNS를 잘 그쵸. 하는 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이게.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뭐 카페 하시는 분이 계속 블로그만 하신다고 하면은 너무 힐링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인스타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저는 블로그가 네. 제일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우리나라의 대부분 포털 사이트가 다 네이버잖아요. 네, 그렇죠. 검색을 네이버.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강의 의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네이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의 쪽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블로그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어떻게 마케팅 하는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외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론 말고 지지차원 마케팅을 이제 해서 우리가 뭐 섭외 관련자를 설득을 한다거나 나를 알리거나 뭐 이런 걸 용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SNS를 네. 그거 관련해서 뭐 부수적으로도 해주실 말씀들. 이제 SNS가 어쨌든 꼭 해야 되는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하든 인스타를 하든 블로그를 네. 하든 그거는 이제 자기랑 잘 맞는 네. 플랫폼을 선택하셔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문성하고 맞는 이제 뭐 책이라든가 네네. 뭐 칼럼이라든가 네네. 이제 그런 걸로 단단하게 다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특히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온라인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쵸. 커리어를 계속 쌓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온라인을 어느 정도 잡으셨으면은 네. 책을 저는 꼭 쓰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책은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만 쓰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유명한 뭐 작가분들도 많으시고 네, 네. 이제 그런 전문가들은 꼭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책을 쓰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쪽은 그렇게 하고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도 어떻게 마케팅 하시는 방법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출강이잖아요. 네. 출강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밑에다 카카오톡 채널을 달아요. 오, 네네. 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이제 강사분들이 메일로 연락을 달라고 그쵸, 하세요. 그쵸, 네, 그쵸. 근데 어쨌든 이것도 상품하고 서비스잖아요. 네. 근데 상품하고 서비스가 빠른 게 좋잖아요. 그쵸. 쿠팡도 잘 된 게 빠르서 잘 됐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도 빨라야 되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네. 저 말고도 베이킹 강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다 카카오 채널을 꼭 달아요. 메일보다는 채널이 더 빠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대부분 저한테 의뢰 들어오신 분들은 80%가 이제 하고 싶어서 의뢰가 들어오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안 놓쳐 제가. 안 놓쳐. 그래서 딱 오면은 이제 뭐 큰 데 같은 경우 뭐 한 달 프로젝트 뭐 1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네. 미팅을 꼭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오프라인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 그분들한테 어떤 강의가 듣고 싶은지 먼저 네.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강의안이나 네. 강의 계획안을 챙겨가죠.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를 부른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랑 저랑 맞는 거랑 같이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게 뭐 기업이나 기관이나 네. 이런 분들도 카톡으로 연락이 오나요? 네, 다 카톡으로 옵니다. 메일로 안 오고? 네. 신기하죠. 신기하죠. 노하우인데 네. 저의 노하우인데 네. 아, 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네. 대부분 이제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컴퓨터로 찾으시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컴퓨터에 PC에 네. 카카오톡 깔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블로그 보면서 카톡을 바로 연결이 돼요. 아... 그러니까 바로 컨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메일 같은 경우는 바로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확인할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다 거의 그 선생님들도 다 카톡을 쓰시기 그쵸, 때문에 그쵸. 다 카톡으로. 그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굉장한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많이 하시나요? 네, 원데이 클래스도 많이 해요. 원데이 클래스는 그러면 이제 뭐 자체적으로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기업에서 의뢰가 원데이 클래스 오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제가 만들기도 하고 네.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제가 원데이 클래스, 이제 키즈랑 네. 이제 성인반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네네. 제가 이제 외부 출강 수업이 좀 많아서 네네. 대부분 이제 그 원데이 클래스는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시간이 맞으면 진행을 하고 네. 이제 대부분 컨설팅, 뭐 1인 카페 사장님들 컨설팅 네네. 그런 걸로 주로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게 있다 책에 쓰셨더라고요. 어떤 걸 얻어야 되나요? 대부분 이제 원데이 클래스는 네. 저랑 이제 고객님하고 딱 단둘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잘 잡으셔야 돼요. 네. 네. 잘 잡으셔야 돼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원하시는 게 다 다르세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원데이 클래스를 했을 때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네. 뭐 카페 사장님 물론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한 두 달 뒤면 미국을 가신대요. 그래서 미국을 왜 가시냐 이제 남편 네. 때문에 네. 가시는데 네. 미국은 파티 문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아, 예, 그쵸, 그래서 베이킹 그런 거를 좀 많이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한번 듣고 나서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오셨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1인 카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가서 만족해야 되고 자기가 이제 그분들한테 접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네. 코칭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만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승분율 어떻게 되세요? 오신 분들 한 네.
70% 80% 됐던 거죠. 직접 만나면 70, 80%는 네, 70, 다 80,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와.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이런 네. 센터나 이제 기관에서 온 거는 90%. 90%예요? 네, 90%예요. 왜냐면은 제가 제안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쪽에서 먼저 니즈가 네, 있어서 온 거니까. 먼저 연락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벌써 생각이 반, 다 생각이 반 이상은 있으신 거예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네. 어떤 왜 베이킹을 하시냐? 그 목적이 뭐냐 물어봐요. 네. 제가 먼저. 그러면은 네. 뭐 동호회 목적이다. 아니면 이거 하면서 좀 힐링을 하려고 네, 한다. 네. 목적들이 다 있으세요.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이제 네. 제가 강의를 만드는 거죠. 그 계약의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 노하우가 혹시 좀 있으신가요? 노하우. 네. 먼저 그분들한테 네. 의뢰가 들어왔을 때 네.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네, 제가 네. 먼저 물어봐요. 뭐 베이킹 이런 거를 하고 싶다고 이제 연락이 와요. 네, 네. 그러면 아 목적이 어떤 거세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센터다 그러면은 네. 베이킹 이거 하셔가지고 뭐, 네. 뭐 봉사활동을 하시는 목적이세요? 아니면은 이걸로 해서 그냥 이제 홍보 네. 간단하게 하실 목적이세요? 네.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네. 그분들이 대답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빵 봉사를 할 거다 아니면은 홍보 우리 센터를 홍보할 거다 네. 그럼 벌써 다르잖아요. 빵 그쵸. 봉사는 빵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보할 거다 그러면은 홍보하려면 좀 이뻐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니즈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죠. 니즈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네, 니즈 파악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다른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네. 결정짓는 한방 뭐 이런 거. 결정짓는 한방. 네. 결정짓는 한방이 있죠. 네, 네. 결정짓는 한방은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분이 약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라고 해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물어보죠. 네.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바로 대답을 하세요. 네. 가격이 안 맞아요. 뭐 저희는 케이크보다는 쿠키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확 틀어야 되죠. 제가 잡으려고 하면은 네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격이 문제다. 그러면 네. 어떤 부분에서 가격이 조금 신경을 네. 쓰세요? 저희는 이제 빵이다 보니까 재료가 좀 들어가잖아요. 네. 재료 네. 비용이. 그래서 비용 부분이 조금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이거 말고 요건 어떠세요? 다시 제안을 드리는 거죠. 다른 상품으로. 다른 상품으로. 그럼 이제 그분이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바로 되는 거고. 네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다른 제안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거의 한 80%는 안 된다고 보면 되고 좀 있다가 한 3일 있다가 연락 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이게 이제 출강을 나가시면은 베이킹 같은 경우에는 그 출강료에 재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가요? 그것도 조금 달라요. 달라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마다 다르고 뭐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이제 강사료 따로 네. 재료비 따로 해요. 근데 이제 뭐 학교나 이런 센터나 이런 데는 네. 뭐 따로 지원이 되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단위가 커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 포함돼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뭐 가격을 조절을 해주시면은 약간 원재료 이런 데서 좀 저렴하게 네. 하시는 거예요? 네. 조절을 좀 해서 다른 네. 상품을 권유한다거나? 네, 그렇죠. 그 이제 1대1 코칭을 할 때 말하기보다 많이 들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얼마만큼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다른데요. 네. 이제 이것도 뭐 기관이나 센터 뭐 이렇게 업체 같은 데서 오는 데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하시려는 목적이 반 이상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니즈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거의 대부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1대1 코칭 같은 네. 경우 이제 상담, 뭐 카페 사장님이나 네. 뭐 이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카페 사장님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쵸, 그쵸. 온 거고 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로 상품화 시켜가지고 판매하시려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네. 네. 그분들이 딱 저는 뭐 매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좀 들어봐요.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싶은지. 네. 그러니까 니즈를 대충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매출을 좀 더 높이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네네. 어떤 분 같은 안전성으로 조금씩만 매출을 올리고 싶어 하시는 네. 분도 계세요. 그런데 뭐 많이 높여야 되는 분들은 좀 매출 단가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으로 하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니요 저는 그냥 커피 파면서 같이 파는 거냐 사이드 메뉴로 할 거라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분들이 이분이 매출을 얼마만큼 높일 건지 네. 아니면은 그냥 사이드 메뉴로 그냥 네. 가실 건지 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들어야 되죠.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1인 카페 사장님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매출을 10% 올리고 싶다. 네. 이러면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10%. 근데 이것도 네. 좀 다른 게 이제 네. 혼자 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알바생 두시는 네.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또 아니면 이제 사장님이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네. 오시니까 네. 그러면은 10% 정도 올리고 싶다. 이제 그러면 네. 이제 추천 상품들이 몇 개 있어요. 아, 이런 상품 추가해 보세요. 네, 이렇게. 네, 있어요. 그래서 요정도 있고 뭐 그 네. 테이크아웃 하시는 네. 분들 네.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런 분들 대상들은 또 이런 상품. 아, 이런 상품이 잘 나간다. 네, 이렇게. 이런 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 또 어떤 게 앉아서 먹는 카페도 그쵸, 있죠. 그쵸, 예. 예, 이제 그런 상품들은 조금 이쁜 거. 이쁘고 아, 좀 비주얼 좀 괜찮은 걸로 하고. 테이크아웃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니까 네. 좀 간편하게. 그러면 이게, 매출을 올리고 싶다고 하시면은, 한다고 의뢰를 하면은, 그 카페에 뭔가 상품들을 보고서 부족한 상품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고 레시피도 알려주시고 네, 레시피도 알려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50% 올리고 싶다 이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50%? 네. 말씀드리죠. 50%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네. 어디까지 가능해요? 어디까지?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네. 규모가 있잖아요. 카페마다 그쵸, 사이즈 그쵸. 규모가. 네. 근데 혼자 하시고 막 하시는 게 너무 많으세요. 네. 막 음료도 엄청 많으시고 네. 디저트도 벌써 많으신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은 50%는 혼자 안 되거든요. 아,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 상품을 해서 최대 요만큼은 매출이 나오신다. 여기까지는 하시고 그 다음부터 네. 이제 알바생을 쓰든 네. 직원을 쓰셔가지고 매출을 올리죠. 혼자서 50%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제가. 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10%를 올리는 데는 뭐 상품이 두 개가 추가된다고 하고 30% 올리시다 얘기하면은 뭐 다섯 개가 추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추가되는 가짓수에 비례해서 이제 뭐 코칭비? 그 올라가는 건가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상품당 얼마씩 받고. 아, 결국 그 만들 레시피를 파시는 거군요. 그쵸, 그러면. 그쵸. 아. 네. 그 카페에 구성 상품들이나 주력 상품을 쭉 보고서 여기에 뭐 보완제라든지 추가하면 좋은 상품들을 이제 쭉 보시고 아, 이런 거 추가하면 매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서 네. 그 레시피를 교육하시는 거군요. 네, 그쵸. 그렇군요. 레시피 교육하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내 고객들을 좀 대하는 방법들. 좀 뭐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이것도? 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갔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너무 뭐랄까 판매 위주로 그러니까 제가 한번 듣고 나서 또 와서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요구를? 다음에 또 와서 또 수업을 들어야 된다. 네. 계속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오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가셔가지고 진짜 잘 되길 빌어야 돼요. 네네네. 그래야지 이분이 또 오시거든요. 네, 그쵸, 그쵸. 결국 또 오세요. 네네. 안 되면 안 오세요. 그쵸, 그쵸. 그래서 결국 잘 되길 원해야 되고 아, 잘 되길 빌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사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수업도 듣고 네. 또 가기도 했었어요. 가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셔가지고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저랑 만들 때는 잘 됐는데 네. 혼자 할 때는 좀 안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잘 되게 비니까 네. 계속 연락도 오고 네. 또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셔가지고 네. 제가 이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4년 만에 오신 거예요. 또 이전 한 대를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려를 또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하라는 데서 안 됐어요. 네. 뭐 불만 갖고 찾아오신 분은 없었나요? 저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제 하라는 데서 안 되면은 그냥 연락을 끊고 이제 다시는 안 오는 거고. 그렇죠. 잘 되면은 이제 또 도움 받으려고 네. 온다는 또, 말씀이시죠? 또 오죠. 네. 아, 결국 이제 고객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그쵸. 그런 구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부분 뭐 카페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랜차이즈도 본점이 잘 돼야지 가맹점이 그쵸, 잘 그쵸.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가맹점이 어느 정도 잘 되면은 본점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해야지 네. 이게 잘 되는 거거든요. 아, 모든 게. 그 이제 1인 기업 이제 엔잡 이런 거 이제 붐이 불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뭐 블로그도 조금 해보시고 네. 뭐 인스타그램 조금 해보시고 유튜브 조금 하다가 이제 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아, 그렇죠. 좀 이제 지속 가능한 1인 기업을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네. 지속 가능한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네.
유튜브가 저는 안 됐잖아요. 지속하기 어려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로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뭐 잠깐 했다가 이거 안 되네. 또 유튜브 하고. 유튜브에다가 이거 안 되네. 인스타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계속 채널만 많고 그쵸. 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어느 정도 하나가 딱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늘려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로그가 잘 됐다. 그럼 블로그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스타를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블로그는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인스타가 들어가서 인스타를 조금 키우고 조금씩 확장해가야지.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걸 약간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약간 뭐 너무 이제 뭐 퀄리티에 신경 써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너무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힘드니까. 그쵸. 일단은 하는 걸 의미를 두고 해라. 약간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이 베이킹 같은 경우에는 지속할 수 있었던 이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지속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바로 고객하고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채널 카톡. 그게 저는 제일 빨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이제 강의 같은 거나 이런 거 문의 주신 분들 대부분 보면은 메일이에요. 근데 메일은 속도가 늦어요. 엄청 늦죠. 그러니까 빨라도 뭐 4시간이거든요. 그쵸. 근데 카카오톡은 핸드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실시간이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핸드폰 볼 수 있잖아요. 딱 오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수업 중에서 30분 있다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이 제일 빨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 강의를 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강의로 제가 하기 때문에 강의를 잘 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네, 실력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이제 너무 급조된 1인 기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맞아요. 실력이 없이 강의만 하신 분들도 있긴 있는데 맞아요. 역시 본질은 이제 실력이다. 네, 실력이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 실력이 좋으면은 다른 분이 또 소개를 시켜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센터. 예전에 한번 문화센터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문화센터에서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뭐 여기저기서 연락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락이 오지? 왜냐면 그때는 블로그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연락이 올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개로 이렇게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중요해요. 실력이. 작가님 그래도 그 학교 때부터 하셨으니까 실력이 확실히 있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인 기업에 대한 준비가 20살 때부터라고 봐도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럼 계속 이제 뭐 전문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전문성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이제 블로그로 이제 자기의 전문성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에다가 이제 일기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쵸. 근데 일기는 그냥 자기 일기거든요.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이제 정보를 얻어가야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문성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쓰실 때 자신의 전문성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영어 강의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영어에 대한 관련된 강의 내용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적으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은 뭐 이런 내용을 뭐 공부했다. 그래서 그렇게 일기를 쓰셔야 되는데 영어 공부한 책만 이렇게 딱 펼쳐놓고 사진만 찍고서는 그냥 거의 기록만 하세요. 그렇죠. 저한테 오래 오신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그분들이 보고서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셔야 되고 대부분 정보를 주실 때도 방대하게 주실 필요가 없어요. 방대하게 말고 딱 필요한 내용만 딱 주시면은 그분들은 그 정보만 보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딱 필요한 정보만 주셔야 되고 너무 방대한 정보를 주시면은 이분이 무슨 정보를 주시는 거지? 라고 많이 의아하세요. 그러니까 정보도 딱 정확한 정보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기를 쓰지 말고 내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컨텐츠를 이제 블로그나 SNS에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이제 뭐 사실 뭐 이런 엔잡이라든지 1인 기업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전업주부라든지 뭐 경력 단절이 됐다거나 뭐 아니면 2030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2030 분들이 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기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좀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나 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내가 만약에 책을 좋아한다 네. 그러면은 작가님처럼 네. 책 리뷰 같은 거 블로그에 책 리뷰 같은 거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리뷰를 쓰면서 네. 이 책의 이제 장단점, 좋은 점 이런 걸 쓰시면 더 좋죠. 왜냐 그분들은 이 책을 만약에 책을 몰랐는데 여기에 이 장점이 있었네, 단점이 있었네.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네. 타겟으로 정확하게 그쵸. 잡고 리뷰를 쓰면은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방대하게 말고 세부적으로 네. 들어가셔가지고 글을 쓰는 게 네. 제일 좋아요. 작가님은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저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네, 읽으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1인 기업가들에게 독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혼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고 그쵸. 혼자 결정을 하고 그쵸. 혼자 강의를 하고 네. 다 혼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또 책 읽고 끝내면 안 돼요. 사색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자기 생각에. 그리고 생각에 투자를 하고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아웃풋을 낼 것인지. 네네네. 그러니까 책을 읽고서는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아, 내가 이 책을 읽고서는 이거를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1인 기업가일수록 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책은 정말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바쁘실 거예요. 1인 기업가들 네. 하시는 네. 분들은 그래도 짬짬이 시간 내실 때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이제 1인 기업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사실은 내가 이제 이날 일을 안 하면은 이 소득이 끊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일이 뭐 몰릴 때 확 몰리는 경향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좀 크잖아요. 네. 혹시 뭐 스트레스 관리법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스트레스가 네. 뭐 많을 때도 많고 없을 때는 없는데 네. 이제 저도 이게 수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없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네. 저는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책을 꾸준하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바쁠 때는. 네네. 그러니까 몰아서 읽는 거예요. 조금 이제 널널한 시간대 많이 몰아서 읽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산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내가 잘 됐을 때 그러니까 잘된 달이 분명히 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된 달도 있고 근데 이게 주기가 있어 4년 네, 동안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잘 됐을 때는 이런 게 잘 됐구나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잘했었구나. 네. 그리고 또 못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못한 게 있으면 아, 네. 내가 왜 못했지? 내가 준비를 못했었나? 아니면은 그때 상황이 안 됐던 건가? 네. 그런 걸 자꾸 분석을 해야 돼요. 네. 분석을 안 하시면은 그냥 끝이에요. 분석을 해야 되고 분석한 거를 또 적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글 같은 걸로 안 적고 저는 핸드폰 캘린더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강의한 날짜랑 시간 다 적어요. 네. 근데 거기에다 저는 다 적어요. 강의한 시간 날짜에다가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상황 있잖아요. 네. 느낌 상황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적어요. 적어서 아 이때는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 다음에는 내가 이런 쪽으로 강의를 가게 되면은 아 이때는 컨셉을 조금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적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이제 지금 지나도 한 번씩 보게 돼요. 시간이 조금 있을 때는 한 번씩 보게 되면은 아 그래서 이때 잘 됐었구나. 아 이때는 안 됐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잘 될 때는 조금 아 다 잘 됐네 그냥 그러고 끝나고 말거든요. 근데 잘 될 때가 더 중요해요.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 내가 왜 잘 되는지 그때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결국 내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문성이죠. 네.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컨텐츠화 네.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전문성만 있고서는 컨텐츠화를 또 못 시키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전문성만 딱 가지고 네. 그냥 그걸로 강의가 끝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컨텐츠화 시켜야 돼. 네. 예를 들면 뭐 네.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네. 뭐 인스타 그런 플랫폼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컨텐츠화를 네.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홍보할 때 뭐 저는 이런 강사예요. 뭐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영상으로 이제 글 같은 거나 그쵸. 전문성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컨텐츠화를 만드셔야지 네. 상품하고 이제 지식 같은 게 결국 그분들이 보거든요. 그거 보고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전에도 네. 그랬듯이 이제 네. 일자리 전쟁은 계속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일자리 전쟁이 끝났고 네. 제가 봤을 때 일자리 전쟁도 끝났고 네. 이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네.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1인 기업 시대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성으로 가지고 1인 기업 시대를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안 보시고 표면적인 것만 보세요. 막 갑자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떴다. 네. 그러면 이제 먹방만 하세요.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그분이 먹방을 떴는데 네. 자기도 먹방하면 떠실 줄 알고 먹방을 하세요. 그렇죠. 네. 자기랑 안 맞거든요. 그렇죠. 안 맞죠. 많이 먹을 사람이 없죠. 많이 안 맞죠. 근데 네. 이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됐어. 근데 또 다른 분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옷 같은 경우 패셔너블에 그래서 자 이걸로 하겠다 해서 또 그걸로 하세요. 근데 그게 또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하니까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딱 봤을 때 이분은 먹방이다. 이분은 책 리뷰다. 이런 게 딱 있잖아요. 그분만의 네. 전문성이. 네.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고 컨텐츠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컨텐츠화를 만든 다음에 전문성을 도입하시려니까 맞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만들어서 그걸로 자꾸 이제 컨텐츠화를 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하세요. 컨텐츠화를 만든 다음에 전문성을 입혀요. 근데 그러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죠, 맞죠. 근데 그걸 가지고 컨텐츠화를 해야지 이제 그분들한테도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다른 구독자분들도 그런 걸 보시고 나서 와, 이분은 진짜 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전문성을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컨텐츠화를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문성 없이는 뭐 잠깐 어떻게 좀 짧은 시간 동안 뭐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속 가능하지 않고 네. 그게 아마 운이 잘 돼서 잘 돼요. 근데 나중에 잘 안 돼요. 몇 년이 지나다 보면은 몇 년도 아니에요. 한 1년, 2년 지나면은 갑자기 이제 무슨 이슈가 터져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자신의 실력과 비례한다. 그렇죠. 실력이 꼭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